특히나 제가 지금 소명을 한 3일차 정도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. 독을 넣어줄 애들을 보통 소명댁에서는 한 2명을 더 넣으시죠. 팀원에. 요즘 뭐가 핫했지?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뭐 소연화라든지 보면은 뭐 소연화라든지 뭐 흑사만이라든지 뭐 당뇨월 그리고 마영강 등 제가 뭐 여러 가지 뭐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은 뭐 소연화가 무난무난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소명이랑 이 친구를 좀 이해를 저는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이 중독에 깊이 빠져 있지 않았나. 중독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, 보니까. 중독도 중독 나름으로 좋긴 한데 중요한 건 요거였어요. 원소효과 지속시간 갱신. 요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타임어택에는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1분 타임어택, 더블 S 받는 거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좀 이제 쿨감을 많이 시킨다든지 해서 좀 궁극적인 형태로 갔을 때는 원소 효과를 계속 누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소명 같은 경우가. 이게 그냥 1스택 1스택 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. 뭐, 화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얘는 열화장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넣거든요. 이로운 효과를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넣어요. 그래서 얘가 또 좋은데 화기는 그냥 20%죠. 한 번이. 근데 이게 7중첩이 가능합니다. 근데 한번 중첩이 될 때마다 지속시간이 리셋이 된단 말이죠. 화 10초가 됩니다. 그래서 계속 누적을 시켜주면서 7중첩을 하게 되면 초마다 몇 데미지를 주냐면 140%의 데미지를 줘요. 굉장히 강력하죠. 근데 지금 소명이 그게 유지가 잘안 됩니다. 한 4스택, 5스택 가다가 스택이 깎여요. 없어져요. 아직까지는 좀 이제 이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쿨감도 좀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영웅들도 뭔가 스택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웅들이 좀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소명이 쿨이 17.1초 제가 이제 지금 4초월이라서 한번5% 깎인 건데 이게 다 깎이더라도 일단 원소 효과의 지속 시간인 10초를 넘어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소명이 한번 이제 리셋을 시켜주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17초와 그 사이에 이런 애들이 또 들어가서 뭐 9초나 8초 때 한번씩 해가지고 리셋을 한번씩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. 근데 거기서 들어가야 될게 이런 이제 이 친구처럼 100%로 넣어줘야 돼요. 근데 그런 애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, 지금. 뭐 감전이라고 해봤자 높은 게 이제 85%, 독이 이제 높은 게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뭐 소연화 같은 경우에는 범위기로 해서 50%로 3초거든요. 이제 확률적으로는 1.5개인데 이제 3초 동안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스택이 풀로 유지되기가 힘들다. 풀 스택이 되려면은 이제 뭐한 10초에 하나 정도 스택이 된다 쳐도 한 1분 정도 기다려야 풀 스택이 되는데 그 1분 동안도 제대로 이제 스택이 안 되더라. 바로 날아가더라라는 게좀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고점이 좀 높다 생각해요. 독이랑 화염이랑 뇌전이랑 이런 거를 이제 7스택으로 다 만든다? 이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효율을 보인다고 생각해요. 제가 뭐 지난번에 일랑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좋게 이제 평가를 했던 이유가 그냥 그 퍼센티지 효과가 숫자로 봤을 때는 되게 좋거든요? 높거든요?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명이 좋아요. 제가 지난번 이제 세화에 대해서도 좀 이제 B급 정도다 안 좋다 얘기해서 드렸는데 또뭐 요즘 세화덱 쓰시는 분들 보니까 아예 그냥 화염으로 다 넣더라고. 화염을 4개인가 5개 넣어가지고 그냥 그 이제 화염 속성을 아마 이제 7스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화기를 7스택 만들어서 데미지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. 근데 요게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제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 당장은 소명은 그 어떤 고점은 높을 수 있지만 그걸 만들어줄 만한 그런 영웅들이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100%로 넣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이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서로 끼워 맞추면서 어떤 소명이 이 원소 효과를 갱신시켜주는 게잘 기어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? 여러 가지를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던 게 이제 쿨감을 많이 시키면 되잖아.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군마에랑 도유를 같이 써가지고 그걸 같이 쓰면은 쿨감이 최대한 50% 됩니다. 스킬을 하나 쓰는데 지금 뭐 얘가 18초짜리면 얘는 이제 9초짜리죠.
이론상으로는 한 번씩 이제 요 스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소 효과도 소명이 없이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쿨이 있죠. 얘가 무조건 9초 뒤에 무조건 얘가 스킬을 쓰지 않습니다. 다른 애들이 스킬을 대기하고 있으면 얘네부터 먼저 쓰고 얘를 쓰기 때문에 그 글로벌 쿨을 계산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허다해요.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. 아무튼 결론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소명 같은 경우에는 중독도 중독인데 다른 여기 감전 그리고 화기 마지막으로 중독까지 요 데미지도 주고 이로운 효과들을 줄 수 있는 효과들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다면 정말 딜량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제 리더 패시브 같은 경우에서도 이 독성 강화, 이것도 보면 이름이 독성이지만 잘 살펴보시면 이제 그냥 속성 추가 피해가 증가하는 거거든요. 최대 3중첩이고 8초마다 한 번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3중첩으로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되는데, 이것도 이제 그냥 딜량이 최대 33%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딜은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.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. 일단 요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하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저거 뭐야 신서까지 써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 중독 적중률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중독을 좀 더 많이 걸어서 중독을 무조건 5스택을 이제 갖고 가자라고 생각했었는데, 또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흑사만이랑 흑사만의 인연 효과 풀스택으로 쌓아가지고 보시면은 흑사만의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. 보시면 8레벨까지 갔거든요. 인연 레벨 8레벨까지 가서 중독 적중률, 거기다가 이 친구 요거 뭐야 요거 요 흑연까지 해가지고 확률 25% 올렸죠. 그래서 총 확률이 90%입니다. 흑사만의 중독 확률 90%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90% 절대 안 나고요. 한 50%? 50%에서 60% 정도 수렴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복수 몬스터한테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원소 효과 저항률 같은 게 아마 보스한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중독이 100%로 걸리지 않더라. 그래서 무조건 저는 소명을 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좀 조건부로 이제 원소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애들 있죠. 이로운 효과 사용은 무조건 거는 애들. 이라든지 뭐 치명타 효과를 걸면 무조건 걸린 애들. 그런 영웅이 좀 더 추가된다면 얘는 좀 더 진짜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100%랑 100% 아닌 애들이랑은 정말 큰 것 같아요. 이게 80%에서 80%가 아닙니다. 예. 좀 그런 게 있어요. 예. 무조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간갱신의 어떤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. 떨어져요. 요거를 좀 이제 뭔가 신캐릭터가 나온다면 극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소명을 제대로 된 어떤 좀 캐릭터로 쓰기에는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해요. 조금 하자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그럼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나? 이번에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,